어, 와사비. 어, 뭐해? 요리, 요리. 닭고기를 이렇게 라면에 아, 넣어버려? 다리, 치킨 약간. 왜냐면 여기에 이게 치킨, 치킨 저거니까. 치킨 저거니까. 잠깐만. 아, 형! 믿어봐요, 그냥. 좀 느끼한 맛 잡아주려고 이제 김치 좀 넣고. 저 고수 씻었어? 아, 씻었지. 이 정도만 넣고 나머지는 취향에 맞게. 아니, 저 오래 불렀구나. 그래 나는 떠난다 새로운 찾아 아무도 알지 못한 곳 태어난 김에 떠난다 내가 잊어버렸던 멜로디를 찾아서 단골 슈퍼 떡볶이도 판다 김치도 팔고 아 김치 우리나라 먼 길 왔다 와, 그냥 우와, 종류도 많아. 좋다. 마음이 따뜻해지네. 맛있겠다. 형, 방에서 쉬고 계세요. 내가 요리해드릴게요. 오케이. 스파이시. 육수예요, 육수? 많이 들어왔어요, 뭐 이거 저. 와우 맛있겠다. 어 뭐해? 왜 왜? 어 와사비. 어 뭐해? 어 와사비. 어 뭐해? 요리 요리. 닭고기를 이렇게 라면에 넣어버려? 다리 치킨 약간. 왜냐면 여기에 이게 치킨 치킨 저거니까. 치킨 저거니까. 잠깐만. 아 형 믿어봐요 그냥. 아 더 달란 얘기만 하지 마. 더 달. 일단은 믿어봄. 형이 그냥 쉬세요, 형이. 할 말은 많지만 하지 않겠다. 좀 느끼한 맛 잡아주려고 이제 김치 좀 넣고. 아이고, 뭐가 많이 들어갔네. 저 고수 씻었어? 아, 씻었지. 이 정도만 넣고 나머지는 취향에 맞게. 맛있겠는데? 고수 김치라면. 약간 볶음라면처럼 됐네. 어. 잘 먹겠습니다. 네. 아, 내가 만들었다고? 맛있어? 태호 형의 반응을 봐야 되겠다. 맛있다. 맛있다. 다시 침이 보이네. 그래도 맛있게 먹어주니까 좋네요. 밀고 와서 먹은 것 중에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내가 왜 하얀색을 입고 왔지? 다 튀었어. 튀었어? 근데 요즘에 옷 너무 깨끗한 사람 별로 안 좋아해요. 아, 그래요? 다 먹었으면 응. 편하게 올라가서 씻어. 그리고 응? 자, 내가 여기 치울 테니까. 진짜요? 내가, 어, 내가. 아유, 형 저 진짜 올라가요? 응, 올라가. 괜찮아. 가. 어떤 터치. 오케이. 아, 바로 씻어야지. 무조건. 아, 죽인다. 배가 너무 많이 나왔어. 두 분이 닮은 데가 많네요. 끝. Ain't nobody so sexy. 잘 먹었다. 잘 먹었다. 잘 먹었다. 애가 왜 이러지?
fresh and so clean. 와, 기억도 안 나시나 봐요. 기억 안 나. 기억 안 난데. 잘 먹었다. 맛있으세요? 딱 좋았어. 아, 다행이다. 아저씨가. 아이고. 자, 이제는 이제 여기 전단지에 그 메탈 공연 보러 간 거지. 메탈? 메탈? 메탈. 이제 영어로는 이게 heavy metal. Heavy metal. It's a big Tom Waits thing. It's my favorite musician. I like metal. Oh, that's pretty cool. Because in Brooklyn, the show's at 8 p.m. It's a metal band. Uh-huh. Really cool. They have lots of flyers here promoting the show if you're interested. Wow. Wow. 헤비 메탈 나 그런 건 공연 한 번도 보지 없어. 나도 공연 처음이야. 그러니까 뭐 또 다른 에너지를 느낄 수 있겠는데요. 될 건지 진짜. 댕저러스. 와. 와. 와우. That looks good. 와. That looks good. 와. 아, 여기도 파티야. 아, 여기 아주 파티다, 파티. Yeah. Group of family. Yeah. Group of family. 와. 나부터 파티야. 아, 이제 독립 기념일이라서 지금 그냥 다 파티하는구나. 형, 형, 어, 저 물 또 터진 거 아니? 어, 터졌네. 얘는 왜 이렇게 자주 터져 저거? 어, 여름에 일부러 터트리는 거 아닐까? 일부러 터트려요 저걸? 몰라. 뭐야? 아, 일부러 자기들이 오는 거야. 워터밤이 뉴욕이네. 야, 시원하다. 저 일부러 서 있는 거 봐, 차들이. 네. 맞으려고. 귀여워. 와, 그냥 세차, 뭐. 세차하듯이 지나간다. 네. 와우, 멘탈 세차. 우와, 맨. 너무 센데, 수압이. 아플 것 같아. 간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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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꼭 해보고 싶더라고, 저걸. 수압이 너무 세. 아, 세! 너무 세! 오, 머리 날아갈 뻔했어. 이거 좀 더 들어가니까 어. 아, 갑자기 라이트 펀치가 나. 라이트 펀치. 아, 정신이 걱정해. 기현이 물만 보면 다른 사람 돼버려. 제가 그 흑사주여서 물을 좋아한대. 아. 그래서 우리가 잘 맞는가 봐. 왜 내가 산을 찾는 이유가 내가 물이 많대. 아, 그래요? 찾아야 된대. 아. 세상에 사주도 이렇게 연결돼. 아, 진짜 형님? 오. 둘이 잘 됐으면 좋겠다. 둘이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아니, 뭘 잘. 보기 좋아요. 네. 야, 죽이네. 모든 블록에서 파티 중이야. 하지만 나는 쿠퍼 패밀리. 오, 태용이 영어요. 쿠퍼 패밀리. 와, 발자간이. 쿠퍼, 야. 아, 죽인다. 가볼까? 그럴까? 어디 패밀리지? 어디 패밀리지? 난 쿠퍼 패밀리인데. 쿠퍼 패밀리. 네, 아직도. 여기는 좀 남미. 여기 쿠퍼 블록과는 다른 좀 남미 블록. 남미 블록. 그러니까 너무 신기한 거야. 블록마다 인종, 국가가 다 달라. 스스로 내가 좀 박쥐 같다는 느낌이 들더라고. 내가 물론 그들은 그냥 정말 가족, 그 동네 주민들이 식사로 나왔는데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싶은 느낌이 좀 들었어 나는.
리드하고 있어. 이게 독일 출신이긴 하지만 우리 친구들도 대부분 다 이민자들이었고 미국에서 넘어온 힙합 환경에서 사실 자랐어요. 아, 그럼 그냥 자연스럽게. 네.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저는 브레이크댄서였었죠. 다르다. 아, 다들 뿅 갔어요 벌써 태호 형의 매력에. 춤추시느라 하고 있어. 고기 뒤집 뒤집. 고기를 춤춘다고. 고기 뒤집어, 고기 뒤집어. 간다. 형이 뒤집어 어때? 아니 아무도 안 뒤집어. 고깃집 알바생처럼. 뭐야 고기 당번 어디 갔어? 타다 타다 타다. 오, this fire. You know about that, right? That steak. Yeah, steak. The good steak. Yeah, yeah. 그건 알지. 탄다고. 그건 알지. 약간 LA 갈비처럼 생겼네. 고기를 구워주니까 다들 좋겠나? 아니 그게 아니라 춤추느라 고기 타는 걸 모르잖아. 형, 근데 전 여기 오래 있을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 왜냐면 아니 나는 우리의 패밀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 쿠퍼 패밀리를 배신한 짓이란 말이에요. 아, 편해요. 편해를 가르네. 바이바이. Happy Fourth. Have a good day. Two minutes. What people are here? What people? Group name. Everybody grew up right here. This building and this building. 그냥 이 거리에서 사는 사람들이래. 여기 이제 주민 동네 분들이 모여서 하는 거. 따로 네임은 없더라. 아우. 아, 신나셨어. 나 김민주, 아이 위 고. 쿠퍼가 보면 실망하겠다. 빨리 나는 빠져나가야겠어. 와, 의리. 형은 저기가 맞나 봐. 너무 꽂혔는데, 그 형. 이분들이 그냥 모여서 오늘 인디펜던스데이를 즐기나 봐요. 그런데 확실히 남미 피가 흘리네요. 어제 기안의 쿠퍼 패밀리하고 좀 완전히 다르다. 여기는 좀 더 나의 정서다. 저는 진짜 여기 미국에 이민 오신 남미 분들하고 항상 옛날에 좀 인연이 있었는데 아침마다 그 푸에토리코 이민자들이 진짜 그 막 남미 힙합을 빵빵하게 틀면서 항상 이웃 사람들을 인사하면서 다녔거든요. 그래서 매일 인사하니까 그냥 친해지고. 그러니까 그런 동네 가족인 느낌이 너무 좋아요. 이번에 또 느껴졌어요. 그게 아, 좋다. 너무 좋다. 따뜻하게 반겨주고 이 느낌이 너무 좋더라고요. 어쩜 더럽게 다 따뜻해. 안 돼. 나는 쿠퍼 패밀리로서 배신할 수 없어. 나는 쿠퍼 패밀리로서 나는 멀리 있을래.
이러다 이러다 전쟁 나는 거야. 배신해가지고 내 뉴발란스 저 신발 저기 전기줄에 걸린다고. 끔찍해. 아니 그래도 아니 어제 이거 집어 넣었는데. 브로콜린. 과천이랑 서울 빼고 넣었는데. 아유. 진짜론. 진짜론. 예. 진짜론. 진짜론. 아, yeah, the best thing here. 아, 형 다른 조직으로 들어갔어. 와, 맛있다. It's so good. Who paid for all this? Your chip in. Can I chip in too? No, you guys do. Yeah? Oh, man. We already bought that, we already spent the price, all right. Respect, respect. So you were born and raised here? I was born in the Dominican Republic, but I came here when I was a baby, probably like 4 or 5. So you're all from South America, like the entire people? Everybody right here is Dominican. Dominican. Dominican, Puerto Rican friends, you know, we all cool. 쿠폰은 나는 놀지 않아. 야, 가지 못한 남자. Big Shop City, Big Nation. 극소! 극소! 난 조직을 배신하지 않아. 아니, 그냥 가족들인데. 일반 시민분들인데 자꾸 뭘. 저쪽 조직이 좀 맞나 보다, 형이랑. Excuse me! Excuse me! You know Cooper? Cooper. Oh, Cooper? Yeah, Cooper. Street? Yeah, yeah. Cooper Street. Yeah. I'm Cooper Street. Yeah. Oh, okay. Friendly? Cooper friendly? Yeah, we have a party. Ah. Friendly 하다는 거 보니까 우리 조직이랑은 약간 동맹국 같은 곳이야. 그러면 괜찮지. 동맹국이네. 됐어. 허락받았어. 허락받았어. 동맹국이었어. 아이, 또. 적대국인 줄 알고 내가 조심했네. 아, 진짜 혼자서 벌써 갱 멤버인 줄 아나 봐. 그냥 좋다고 있는 건데 그 첫 동네 사람들이 쿠퍼 패밀리였었으니까 거기에 더 정이 갔겠지만 어디 가도 이런 정을 느낄 수 있다는 게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Thank you. 야. 아니 진짜 지나가는 이방인한테도 저렇게 마음을 열고 진짜 따뜻하게 해주시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인지 상관없이 그냥 다 환영해줘. 어느 나라에? 푸에르토리코하고 베네수엘라. 그러니까 이미 여기서 이민자분들이네 다. 이렇게 가끔씩 동네 이웃을 위해서 바비큐하고 그냥 다 초대하고 같이 놀자고 하나 봐. 동네 사람 다 모여가지고, 그죠? 근데 결론적으로 제가 느낀 건 뭐냐면 뉴욕의 스트리트 1, 2, 3, 4, 5, 6 에비뉴 1, 2, 3, 4, 5, 6 이렇게 섹터마다 체스판 마냥 이렇게 거의 다 네모로 돼 있잖아요. 그 하나하나에 이 섹터에는 남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파틸레, 이 섹터에는 쿠퍼 패밀리 사람들, 그러니까 전 세계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이 섹터 안에서 모여서 또 그들끼리 이렇게 모여가지고 파티하는 게 민들레 씨가 이렇게 뿌려지면 어디에 뿌리 내릴지 모르잖아. 그거 마냥 이제 이 사람들은 어디에서 온지 모르는 사람들이 다 여기에 뿌리를 내리고 다 사는 거야. 그게 뉴욕에서 느꼈던 제일 큰 뭐라 해야 되나? 민들레 영토. 민들레 영토다. 거기에서 좀 정리가 좀 되더라고. 전혀 다른 곳 알 수 없는 땅 예상 못한 꽃들이 사방천지. 뭐야? 좋아.
어디서 왔나요 여긴 어때요 불이 내리면 좋은가요 저는 아직 찾지를 못했어요 불이 없이 어공에 전혀 다른 곳 알 수 없는 땅 예상 못한 꽃들이 사방천지 체스판 위로 뿌리 내린 꽃들이 노래 불러 랄랄라 밤이 그래 나는 떠난다 새로운 찾아 아무도 가지 않는 곳 태어난 김에 떠난다 내가 잊어버렸던 멜로디를 찾아서 노래 되게 기분 좋아. 좋아진다. 여행의 스토리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음악을 들려주잖아요. 그치, 예. 그러니까 이 음악이 더 특별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아 그래. 네. 야 이제 그러면 가수 기안84네. 뭐. 작사가 기안84네. 아 이거 뭐. 아. 제목이? 뭐 민들레. 민들레 좋다. 괜찮네. 민들레 네. 좋다. 그래서 이제 뭐 나중에 만약에 행사가 들어온다. 벌써 거기까지 생각하고 그러면 이제 여주 뭐 아니면 뭐 쌀 축제면은 아, 참. 제목을 벽시로 이제 개사를 해가지고. 아, 그 고장에 맞게 이렇게. 제목을 바꾸면 이거 어쩌고 하니 이거. 뭐 개인적인 얘기를 좀 넣었는데 뭐 저도 뭐 수원, 성남, 뭐 강원도, 과천. 서울, 과천 근데 나는 지금 어쨌든 뭐 가족 없이 그냥 계속 떠도는 거잖아 지금 그러니까 난 아직 이게 뭔가 이렇게 딱 정착하진 않았다 정착하지 않았다 그런 얘기 좀 넣고 그 중간중간에 계속 썼어요 이제 뭔가 하루 뭐 그러니까 생각나는 건 최대한 그냥 생각나는 대로 적어가지고 한국에 이제 작곡가님한테 이제 보내드리고 그러니까 여행 내내 사실 계속 그렇게 돼요 소통을 그래가지고. 계속 하셨구나 네. 어쨌든 오늘 방송 나가는 오늘 이제 오후 6시에 예. 공개가 된 거죠? 그러네요 떨린다 지금 이 시간에 네. 보고 계실 텐데 음원 나오면 한번 좀 들어가서 한번 들어주세요 민들레 아니, 노래가 너무 좋아서 자주 부를 것 같아 부스럽네 Have a nice day Have a good day 나는 확실히 남미가 좋은 것 같아. 그래요? 너무 따뜻하잖아. 음악도 너무 좋잖아. 나는 그 쿠파 쿠파 패밀리에서 느꼈던 그걸 형이 좀 느껴서 좋네.